제가 밥을 많이 안 먹어서,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씩 먹질 않아서 집에서도 거의 반 공기씩 먹거든요. 그래서 작은 공기 흑미밥으로 시켰어요. 그래서 이거 두근하다. 짜잔. 이 카레면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꼬메. 색이 신기하네. 우와. 귀엽다. 조그만하네. 따단.
진짜 아프냐? 커튼이 살짝 밋밋할 수 있어서 화분을 놔서 포인트를 줬고, 테이블을 이렇게 놓은 이유는 밥을 먹으면서 이 앞에 있는 TV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. 벽 한쪽에 행거가 있는데 제 자취방이 굉장히 좁아서 빨래 건조대 놓을 곳이 없어서 이 행거를 빨래 건조대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아래에 노트북을 두어서 연결해서 넣어서 TV도 볼 수 있고, 저 밑에 서랍장이 있어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어요. 옷장 문에 이렇게 물건을 걸 수 있는 거리를 걸어서 가방이나 모자, 그리고 길어서 옷장에 들어가지 않는 옷을 보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거울은 침대 쪽에 있는 인테리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옷장 옆에 두었고, 콘센트 남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거울 뒤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했습니다. 이 풀떼기는 원래 거울 위에 넣으려고 산 건데 거울이 늦게 와서 그냥 잠시 여기다가 뒀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곳에 배치하기로 했고, 이거는 양념장들,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터여서 열에 약한 기름 등은 반대쪽에 놓았습니다.